선택권을 두 분과 대표시옵니다. 허찬의 최상훈입니다. 네,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이유는 주먹이 좀 더 소스가 잘 뿌려져 있긴 하는데 지금 좀 더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주먹은 눅눅해져서 별로입니다. 확실합니다. 주먹 최고. 최고. 저는 국가대표 시험단 단원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대표 시험단 신입단원 김은세입니다. 하나, 둘, 셋. 수직격파입니다. 옆으로 하는 회전보다는 수직으로 하는 격파를 더 잘하고 저에게 더 이게 더 강점의 이유입니다. 저는 수평 격파랑 수직 격파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수직 격파라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소속 김아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홍민규입니다. 틈새! 저는 개인적으로 틈새가 멋있어서 골랐습니다. 저는 겨루기 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틈새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한테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엄마,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열심히 할게. 파이팅! 좋아요. 사랑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 동규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단원 준영입니다. 하나, 둘, 셋. 1번. 한마다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가장 멋있는 그런 대회여서 저는 한마다 대회가 세계인들이 다 보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단원 한민우라고 합니다. 윤규성입니다. 하나, 둘, 셋. 야간 훈련. 아침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활동하기도 편하고 운동에 더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기술이 더 잘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야간 훈련이 중요합니다.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단원 정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임단원 김연서입니다. 하나, 둘, 셋. 체력 훈련. 체력이 돼야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 돼야 모든 훈련에 네, 성공합니다. 운동 말보단 체력이 더 중요해서 체력 훈련.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험단 소속하고 있는 1과 후반 김태욱입니다. 네, 태욱과 1과 김건지입니다. 하나, 둘, 셋. 김경현 1등. 이유는 함께 1등을 해야 더욱 즐겁고 저 혼자 1등한다고 기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머릿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게 있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걸 새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김경현 1등 골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태권도 시험단 소속 최성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태권도 시험단 소속 이희민입니다. 하나, 둘, 셋. 말린 송판. 저는 세아 송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린 송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세아 송판을 차면 발에 차는 느낌도 없고 말린 송판을 차야 진짜로 부셔나가는 그런 쾌감도 있기 때문에 말린 송판을 선택했습니다. 체육대학교 소속 권혁주입니다. 경동대학교 소속 정혜아입니다. 하나, 둘, 셋. 학예훈련. 학예훈련 때는 시합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 시합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학예훈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체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 운동이 추가되는 동계 훈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조건도교단원 이재웅, 손승우입니다. 하나, 우선, 둘, 셋. 우선 태권도 시범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호흡 없이 기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야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초 체력이나 이런 거 많이 늘겠지만 막상 들어갈 때 근력이라든지 집중력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받았습니다. 2번! 1번! 몇 점인데? 죄송해요,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아, 이럴 거면 리허설을 했지.